예, 이번 시간에는 emit이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emit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젠코딩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emit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 emit을 처음 써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코딩하는 HTML이나 CSS를 코딩하는 그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놀랄 만큼이요. 한번 emit이 뭔지 먼저 보시고 설치를 하는 법을 살펴본 다음에 자세한 사용법을 익혀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느낌표라고 하는 느낌표라고 하고 여기서 제가 탭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TML5라고 하는 이 코드가 그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코드의 골격이 탁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바디에다가 HTML 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ul 태그를 이렇게 하고서 탭을 하면 이렇게 ul 태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li 태그를 제가 20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럼 Ctrl C, Ctrl V, 뭐 Command C, Command V를 20번 해야 되는데 곱하기 20이라고 하고 탭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개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li 그리고 li 태그 밑에 a 태그를 20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li 태그 밑에 20개의 링크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li 밑에 a, e 이렇게 하면 아이고, 20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20개의 li a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mit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settings에서 install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emit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중에서 emit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인스톨을 누르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죠.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선 두 가지 문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서는 이 emit의 홈페이지예요. 자, 이 emit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즉 플러그인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단축키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딱 하나만 꼽으라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탭키예요. 탭키. 여러분이 emit의 문법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탭키가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Shift 키와 Command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E를 누르시거나 윈도우라면 Ctrl 키와 알파벳 E를 Ctrl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emit의 홈페이지로 가시면 이 다큐멘테이션으로 가보면 이 emit의 어떤 문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abbreviation? 아무튼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단축하다, 뭐 축약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축약된 코드를 작성하고 emit의 문법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탭키를 누르면 그 축약된 것이 풀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신텍스로 들어가 보시면 이 emit의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문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코드를 같이 작성을 해봅시다. 자, 우선 HTML 코드를 여러분이 하나 만드셔야 돼요. 세이브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이 느낌표를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HTML5의 기본적인 골격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chil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부라는 태그 밑에 ul 태그 밑에 li 태그를 두고 싶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꺽쇠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밑에 ul 밑에 li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블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뭐 형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치면.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div 더하기 p 더하기 bq를 하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div 태그가 그리고 여기 있는 p 태그가 서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sibling, 형제, 자매란 뜻인데 이렇게 같은 레벨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위에 있는 child 관계와는 좀 다르죠. child 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꺽쇠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div 밑에 li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sibling과 child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limb up이라는 건 뭐 등상하다, 등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부 밑에 li 밑에 아니죠, ul 밑에 li 태그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a 태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내부 밑에 ul 밑에 li 밑에 a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a 태그를 li 태그 밑이 아니라 li 태그 옆에 li 태그 위에 있는 ul 태그 옆에다 올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좀 헷갈릴 거예요. 사실 저는 잘 안 쓰는데 여기 설명서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ul, li, 그리고 a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 태그를 내부 태그 옆에다 놓고 싶을 땐 이번에는 이 기호를 두 번 써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이 emit의 문법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그 코드의 어떤 위치, 제일 끝에 위치하는 여기 있는 얘의 위치를 여러분이 바꾸고 싶을 때 예, 이렇게 요거를 한 번 쓰면 그 위로 올라가고 두 번 쓰면 두 번 위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곱하기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a 곱하기 10을 하면 10개의 a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이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할 때 정말 신박한 효과를 내는 그런 재미있는 코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룹핑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왔네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태그를 작성할 때 내부, li, ul, 아니, ul, li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지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핑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것과 자, 이 위에 있는 코드에 곱하기 5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걸 카피해볼게요. 자, 밑에 거 일단 지우고 자, 얘를 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a 태그에 대해서 곱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li 태그 밑에 있는 a 태그가 5번 곱하기 되는 걸 저는 원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li a 아이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끝도 없네요. 자, 보여드리면 되죠. 뭐. 내부 ul li a 곱하기 5인데 요거를 괄호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 되나요? 우리 수학에서 괄호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을 곱하기 5한 거죠. 얘는 a를 곱하기 5한 거고 얘는 li 밑에 있는 a를 곱하기 5한 거예요. 그리고 탭을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그룹.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부 태그에 클래스 값을 주고 싶다. 또는 id 값을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에 만약에 id 값으로 navigation을 주고 싶다면 저렇게 어때요? 앞에 샵을 샵 뒤에 navigation을 붙인 다음에 그리고 ul li a 이렇게 하면 탭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부 밑에 ul 밑에 li 밑에 a 태그를 하는데 우리가 이 각각의 li 태그마다 list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list라고 하고 곱하기 5 한 다음에 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li 태그가 클래스 값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많죠. 여러분이 a 태그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중에 href는 필수 태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a 태그 쓰면서 href를 쓰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에다가 target blank 이걸 주고 싶다면 또는 title은 뭐뭐뭐 이렇게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 사용하는 emit의 문법은 a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하시고 target을 underbar blank라고 하고 띄우고 title은 asdf 탭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li 태그 밑에 a 태그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a 태그의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요 안에다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태그로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텍스트 테이블이었거든요. 자, 그 방법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 눈 아프시죠? 아이,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자, li a 밑에 중괄호의 테이블이라고 하고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즉, 중괄호는 텍스트 컨텐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만 더 할게요. 재밌지 않아요? 자, 곱하기 5를 하고 예, 그 각각의 이 클래스의 li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죠. ul 밑에 li 각각의 li에 item이라고 하고 그리고 item에다가 숫자를 넣고 싶어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뒤에다가 달러를 붙이고 곱하기 5를 하고 탭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ul 밑에 li 밑에 item 각각의 li가 item 클래스이고 그 뒤에 숫자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달러를 하신 다음에 곱하기 5를 하면 이 달러 부분이
예, 반복될 때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는 숫자로 치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숫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다른 문법들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3부터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예, 7부터 3으로 예, 역순으로 표시하게 할 수도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문법들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하는 방법을 익히시길 바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emit은 HTML뿐만 아니라 이 CSS도 여러분들이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CSS 파트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유용한 치트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치트시트는 한국적 표현으로는 컨닝 페이퍼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문법이 있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한번 쓱 눈으로 보셨다가 나중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이 emit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기능 하나하나 다 익히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